저희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총선의 3연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고 제대로 된 오답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패배감에 빠져 있거나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도 어떤 패배의 원인도 저희가 감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하면 영남, 보수하면 강남, 보수하면 부자, 보수하면 남자라는 프레임을 저희 당은 안타깝게도 깨지 못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다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수는 여전히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국민들께 드리고 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회의에는 특별히 네 분을 모셨습니다. 학계, 언론계, 청년과 여성을 대표하여 우리 국민의힘에 거칠고 솔직한 의견을 주실 분들이십니다. 우리 박명수 동국대 교수님,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님, 전요옥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민 문화일보 전인 기자님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분들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와 이번 총선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아주 진심으로 경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네 분께 가슴에 품었던 생각과 제안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솔직하고 애정어린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하여야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희를 위한 쓴소리를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민의힘도 거리낌 없이 편견 없이 새겨듣겠습니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 활동을 시작한 조정훈 TF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자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이니만큼 자세한 말씀은 이따 회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제 존재가 계속 될 수 있겠느냐,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선 국민의힘에게 어떤 각오와 어떤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정훈 TF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이고, 앞서 잠시 환담 시간에도 그런 의지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마나한 얘기, 공자님 말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는 TF라고 한다면 그 존재 의의는 뭐 이미 망가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개용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TF 최종 페이지에 이번 총선의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순위를 반영한 것이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풀이라도 어떤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016년 총선 패배 후에 딱히 그것에 대한 문책을 한 건 아니었겠지만, 당시 이완구 공관위원장을 당에서 제명 처리했었습니다. 공천 잘못에 대한 문책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공천 실패와 그에 따른 선거 참패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 문책이라고 생각합니다. TF팀은 법률적 책임을 묻는 곳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TF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불편부당하고 완전히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수 있겠구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아주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